발레트가 뭐예요? 좀 큰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넓게 도우처럼 펴낸 다음에 그 위에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요리를 얹어서 보통 이렇게 끝에를 도우를 접어가지고 피자 같은 느낌인데 저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작고 아기자기한 파이로 변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킨 게 있어요. 네. 어, 네. 얼른 준비해서 드릴게요. 와! 오! 네, 이게 딥버터고요. 스트로베리 오트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다 각자 맛이 좀 세니까 네. 처음에 이 딥버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약간 좀 기본적으로 좀 더 심플하게. 딥 인 더 버터.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많이 웃네요. 예. 자, 그러면은 딥버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어, 대박이야. 맛있다. 되게 담백해서 약간 청양시라고 하고 향이 버터면서 진짜 버터 맛이 너무 좋아. 맛이 너무 좋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게 딱 남아있고 진짜 겉바속촉. 겉바속촉. 와, 그래. 딥버터 갈레트 같은 경우는 AOP 인증 레시큐어 버터를 사용해서 만든 갈레트인데요. 버터를 태우면 브라운 버터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버터의 풍미가 훨씬 더 많이 살고 흰자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겉은 조금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갈레트입니다. 이게 밀가루 맛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밀가루가 먹는 그 밀가루, 우리가 평상시 먹는 밀가루와 맛이 달라요. 기존의 밀가루도 빵 먹었다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크 같기도 하고 그지? 촉촉함이 없어. 어, 진짜 담백한 버터 향이 너무 좋다. 우리 밀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되게 비싸고 맛이 달라. 지리산 우리밀은 일반 밀가루에 비해서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를 좀 더 건강하고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리산 우리밀만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와. 담백하면서도 또 뭔지 모르게 그 좀 부드럽게 좀 끌어다니는 게 있다.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장적이지도 않아, 달지도 않아. 너무 고소하고 뒷맛이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부드러워. 버터 맛이 너무 깊게 느껴져. 이게 짱이다 이게. 이제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세게 달지도 않고. 이번에 뭐 딸기로 가? 스트로베리 오트밀이요. 와 오트밀 맛있겠다. 갈레트 기본 도우 안에 아몬드 가루, 버터, 계란 등을 섞어서 만든 아몬드 크림 반죽하고 딸기 콤포트로 만들어낸 딸기랑 그리고 그 위에 직접 만든 오트밀을 뿌려주는 갈레트입니다. 오트밀은 메이플 시럽에 버무려서 바삭하면서 좀 더 오독오독한 식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어, 갈레트도 진짜 네, 오트밀 너무 달콤하다. 오트밀 식감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해. 아, 냄새가 딸기 향이 확 나네. 맛있다. 아, 단맛이. 달달하다. 아, 이것도 맛있다. 이거는 딥버터만큼의 그 버터의 향은 안 나지만 전체적인 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어, 위에 오트밀이 있어가지고 씹는 식감도 있는데 딸기가 너무 세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고소한 맛이에요. 적당한 단맛도 있고 너무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와. 제일 빵, 어, 빵, 이 빵을 좋아한다고. 계란빵 그 느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맛있어. 오, 벌써 다 먹었어? 손님이. 어, 잘한다, 이 빵. 맛있다. 어머, 잘 먹네. 맛있다, 그냥. 아, 이제 레몬 한번 드셔보시죠, 레몬. 또 레몬 맛보시죠. 레몬. 레몬 갈레트. 갈레트. 그렇게 엄청 시진 않아요? 막 시진 않아요. 상큼해. 네, 맛있다. 약간 스콘. 오. 스콘. 부드러운 스콘. 레몬도 맛있다. 겉에 알찌한 것 때문에 더 상큼한 것 같다. 레몬 갈레트도 갈레트 도 안에 레몬즙이랑 뭐 버터, 설탕 등을 섞어서 만든 특제 레몬 반죽을 채우고 겉면에 레몬 아이싱을 발라서 완성을 하고 레몬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입 드시자마자 상큼함이 많이 느껴지십니다. 크지가 않고 작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여기는 다 맛있겠다. 야, 여기 진짜 이거 짱이다 먹었어? 근데 어떤 게 제일 맛있냐면 다만 레몬 레몬이 제일 아 레몬 맛있어. 야 여기 진짜 어우, 디저트 짱이다. 먹었어? 디저트 대박이다 여기. 와. 여기 별 다섯 개입니다. 인정. 제가 인정하면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빵집 대박입니다. 진짜.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이 채널